시민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 똑똑 정보입니다. 경기 문화창조 허브에서는 경기도 내 리빙 패션 분야 우수 디자인 제품 발굴을 위해 제품 개발 중이거나 출시 예정인 기업에 최소 8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제작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며 신청은 6월 9일까지 경기 문화창조 허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는 오는 6월 15일 오후 2시 용인 미르스타디움 2층 데크광장에서 기업과 용인 시민이 행복한 상생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인재를 찾고 있는 50개 구인 업체의 현장 면접과 구직 상담 등 부대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취업 준비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용인시는 2022년 상반기 명강사 초청 강연을 오는 6월 14일 오전 10시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를 초대해 메타인지를 이해하면 지혜와 진로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며 사전 신청 후 선정된 신청자만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 산림조합 산림문화복합센터에서는 어린이들이 흙과 목재를 만지고 반려식물을 가꿔보면서 지구온난화와 탄소중립까지 깨우쳐볼 수 있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5세에서 10세까지의 어린이며 체험비는 3만 원입니다. 참가 신청은 용인시 산림조합으로 하세요. 용인 처인성 역사교육관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용인시 거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려의 히어로즈를 찾아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처인성의 역사와 가치를 알아보고 전시 영상을 관람한 후 처인성 만들기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교육입니다. 참가 신청은 용인시 통합 예약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